좋아요. 어, 아쉬워요. 네. 오른쪽으로 누르세요. 왼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 미용사 같은데? 이 정도 고통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 그럼 애기 10명 갈 수 있어. 안 돼. 너무 예뻐, 고생. 아직 육아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 아, 출산까지는. 임신하고 출산 이 정도는 할 만하다. 입덧을 벌써 까먹었지? 벌써 까먹었어. 졸려보세요. 애 갖기도 힘들고, 애기 뱃속에 있는 것도 힘들고, 인생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 오늘의 아침 또 미역국이랑 이거 뭐지? 아, 무채볶음, 불고기, 두부, 백김치. 진짜 신기한 게 새벽에 그렇게 아프더니 주사 한 방 딱 맞으니까 안 아파요. 진짜 신기해. 맛있어. 다 먹고 이따가 의사 선생님 오시면 이거 떼준대. 배에도 주사 있거든. 아. 요거 떼고 그 다음에 꼬용이한테 모유수유하는 연습하러 가야지. 방금 간호사쌤 다녀가셨는데 이제 몸에 있는 주사는 다 뺐고 이제 먹는 진통제를 쓴대요. 좀 압박이 약해?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어, 이거 하니까 훨씬 낫네. 아니, 수술 다음 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나 그럼 몰랐네, 내가. 여러분, 저 지금 방금 뭐 하고 왔게요? 꼬용이 첫 모유 주고 왔어요. 진짜 너무 막 느낌 이상했어. 이렇게 모유 주자마자 그 조그만 입으로 막 이러면서 눈도 안 떴는데 막 하다가 막 콱 물어. 어. 생각보다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네. 난 간지러울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아 생각보다 세게 빨아. 그렇지. 신생아 때도 그러잖아. 어, 완전 머리에 땀 흘리면서 여기 막 머리 땀 나는 거야. 여기 두피에. 땀 흘리면서 먹는 거야. 에너지를 쏟는구나. 어. 그래서 막 애기가 뜨거워져. 그래서 드디어 꼬용이 머리카락도 만지고 여기 귀도 만지고 목살도 만지고 했잖아. 신생아실 이제 모유 주러 가기 전에 가슴 마사지를 해주시거든요. 거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모유 안 나오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유즙이란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모유 전에 나오는 건데 유즙이 모유에 몇 배나 영양분이 많대요. 근데 그게 안 나온 사람인데 나는 나오는 사람이래. 그리고 유즙이 딱 하루만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수유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해가지고 다음에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몰랐던 거 또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분들 아시겠죠? 여기 젖꼭지가 있고 여기 유륜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얀색 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있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냄새가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양수 냄새랑 똑같대요. 그래서 아기가 그 냄새를 맡으면 뱃속에 있는 환경을 기억하고 엄청 편안함을 느낀대. 그래서 모유수유하다 잠이 많이 든대. 그래서 내가 계속 깨웠어.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아이고 너무 귀엽다. 볼도 촉촉해? 볼도 엄청 부드럽고 머리카락도 부드럽고 귀도 부드럽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3시 깼는데 가슴이 엄청 딱딱해지는 거야.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돌감이 들어서. 어, 막 검색해보니까 수술 3일차부터 저지 돌기 시작하는데 그때 관리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가슴 뜨거워졌을 때 이거 아이스팩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전범살이 덜하다는 거. 그래서 바로 남편 깨워가지고 간호사실에서 아이스팩 받아서 나 했더니 확실히 괜찮았어. 3일차가 그거래. 고비. 해주냐 안 해주냐 완전 차이네. 오늘의 아침 궁금하지도 않은 미역국이겠죠? 이건 밥이겠죠? 이거 뭐야? 가지? 보도보도 반찬 조정하는 33살. 하고 자고 이러니까 또 점심이에요. 우와, 이거는 샐러드 특식이네. 제가 신청한 거고 간식으로 슈 하고 체리 주스. 맛있겠다. 그래도 확실히 수유하고 오니까 가슴이 괜찮다. 전 배 아픈 건 이제 거의 없어졌고 이 정도면 진짜 제왕 추천. 진짜 이 정도 고통 진짜 누구든 견딜 수 있어. 네, 갔다 와요. 갔다 올게. 여러분, 저 수목금토 4일 만에 4회 샤워합니다. 드디어 샤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찝찝해. 내려갈게요. 네. 컴배. 고용이 수유하고 왔습니다. 완전 배부르게 먹이고 왔어. 오늘이 맞아 퇴원 날이거든요. 아, 4일째, 5일째는 영상 거의 안 찍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별다른 그게 없었어. 밥 먹고 수유하고 낮잠 자고, 밥 먹고 수유하고 낮잠 자고, 밥 먹고 수유하고 밤잠 자고 해가지고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제가 거의 안 찍었어요. 태어난 날이어가지고 오늘 몸무게 얼마나 빠졌을까 궁금해가지고 방금 몸무게 재고 왔는데 얼마 빠졌는지 아세요? 토요일에 4kg였잖아요. 5kg 빠졌어. 68에 아기를 낳았는데 오늘 재보니까 한 63.5인데 옷을 입었으니까 1kg 빼야 되잖아. 그럼 62.5. 그럼 몇 kg 빠진 거야? 5.5kg 빠진 거지. 그럼 62.5면 내가 54에 임신했으니까 kg 8.5kg 남았네? 난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 요리원에서 먹는 마지막 밥. 미역국이랑 아 집에 가고 싶나 봐. 미역국, 메추리알, 동그랑땡, 맨날 나오는 백김치. 오늘 태어나는 날인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꼬영이. 그리고 몸은 거의 통증은 95% 회복됐어. 거의 없어요. 제왕 끝나가는 김에 제왕 총평을 해보자면 진짜 추천 만프로. 난 다시 얘기를 하자. 무조건 제왕. 진짜. 이 정도 고통은 모든 성인은 다 견딜 수 있어.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난 솔직히 제왕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배고픈 거. 수술하고 한 이틀 정도 못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너무 배고플 것 같아 했는데 수액을 맞으니까 입맛이 없어. 전 한 끼라도 굶으면 죽는 사람인데 괜찮고. 그리고 그 수술하고 그 다음날에 한 끼 굶고 점심에 밥이 나왔지? 점심에 죽 나왔잖아. 그래서 그렇게 막 안 배고팠어. 지금 조리원인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왕 후기를 말하다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제왕 후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락이
전에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오로였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생리 같은 양이 진짜 많은 생리가 계속 쏟아지는 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오로 양이 거의 없었거든요. 얼마나 없었냐면 그 수술하고 나서 맘스 안심 팬티 있죠? 그거를 두 개밖에 안 썼어요. 그 후에는 그냥 생리 끈물처럼 팬티 라이너로 충분히 해결되는 정도? 그 정도의 양이었고 수술한 지 15일 차인데 팬티 라이너로 충분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양이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생리 양이 진짜 많으면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더운 날 진짜 찝찝하잖아요. 근데 양이 없어서 완전 괜찮았다. 근데 제왕절개가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술할 때 석션으로 많이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로 양이 없었다. 그래서 진짜 좋았다. 그리고 이거는 수술이랑 관련 없는 건데 저는 튼살이 1도 안 생겼거든요. 진짜 단 한 줄도. 그리고 배가 그 애기 낳고 나서 흐물흐물거리는 것도 없었는데 제가 애기가 크다 보니까 배가 진짜 많이 나왔었잖아요. 튼살 걱정 엄청 많이 했었는데 튼살 안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살성도 있겠지만 저는 임신인 거 알자마자 튼살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막 6주, 7주? 이때부터 튼살 크림을 발랐고 애기 낳기 직전까지는 당연히 발랐고 지금까지도 계속 바르고 있는데 진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발랐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뭐 여러 번 바르진 않았고 샤워하고 나서는 무조건 발랐고 30주 후반에 들었을 때는 이제 진짜 배가 찢어질 것 같이 배가 너무 커지니까 그때는 하루에 두 번 정도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튼살도 없었고 오로도 거의 없었고 붓기, 뭐 붓기도 제왕하고 보통 많이 붓는다고 하거든요. 수액을 맞아가지고. 근데 저는 딱 애기 낳자마자 붓기가 진짜 1도 없었어요. 이거는 뭐 체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엄청 잘 붓는 체질인데 붓기도 없었고 수술 부위도 지금 수술 15일 차인데 간지럽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완전 만족입니다. 아무튼 만족입니다. 어, 알겠어? 이제 그만. 후식. 짜잔. 휘낭시에랑 버터빵. 이거 만나제과라는 안양에서 엄청 유명한 빵집이래요. 근데 진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 오늘은 뭐 먹지? 기본 먹어봐야겠다. 우와 진짜 맛있어 보여. 맛있어? 진짜 맛있어. 휘낭시에는 요구도 잘 만드는데 내가 만든 거 더 쫀다던데. 여기가 뭐 줄 서서 먹는 집이래요. 근데 줄 살만 해. 진짜 맛있어. 여기 버터바도 있거든요. 근데 저 버터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버터바? 버터바. 어제 먹은 게 버터바예요. 아 그래? 나 딱 언니가 사다 준 거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간식 안 먹어. 조리원에서 50대 만들고 나간다. 거의 다 빠질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곧 태어나는데 옷 갈아입었거든요. 그래도 베이만큼 아직 남아있어. 오빠 그거 나 이제 거의 많이 들어갔지? 엄청 들어갔어. 아마 진짜 한 두세 달이면 원래대로 되지 않을까? 한 15주 배? 한 이 정도? 이 정도? 17주. 조련 갔다 오면 다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이 흉터 부위 이거 밴드 붙였던 거 뗐는데 한 요만큼? 15cm 정도? 한 요 정도? 이 정도더라. 방세밴드 붙였을 때는 이만해 보여가지고 와 진짜 많이 찢었다 했는데 이만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왔지? 이제 퇴원 전화 기다렸다가 꼬용이 픽업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떨려. 시간을 훨씬 예쁘네.
모르고 자는 중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 비가 진짜 하늘에 구멍 뚫린 듯이 오고 있어. 세상에 나오자마자 비가 오네. 이 비야. 우리 꼬영이 태어났다고 반겨주는 거야. 반가워. 태어난 축하해. 다리가 이게 끝인 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영아, 모자 잘 어울린다.